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홍 혼자 산다가 아니라 홍 혼자 논다입니다. 제가 평소에 어떻게 혼자 노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상상마당 전시회를 보러 왔는데요. 제가 아는 김가람 작가님이 참여했다고 해가지고 보러 왔습니다. 게다가 또 무료 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무료 전시 보고 싶은 분들은 상상마당으로 오세요. 보러 가볼까요? 와, 세스타라는 이 작품이 가장 먼저 저를 반기고 있습니다. 아직 작가님의 작품 설명은 자세히 듣지 못했는데 이 셀스타 뒤에 에뛰드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테스터 해보라고 이렇게 거울이랑 한쪽은 거울이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그런 화장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셀스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작품의 의미는 뭐고 화장품들이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설명해 드릴게요. 셀스타 작품은 전시장 입증샷에 관련된 작업이에요. 요새 전시장 놀러 가시면 인증샷 사진 많이 찍으시잖아요. 셀카로도 많이 올리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 지금 시대상을 좀 담아보려고 했고요. 화장품들이 지금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오셔서 이제 얼굴을 좀 더 전시장에서 좀 더 돋보이기 위해서 얼굴을 좀 더 예쁘게 꾸미신 후 셀카를 찍으신 다음 네. 인스타그램에 올리시면 작품 참여가 완성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보시는 분들이랑 같이 네. 참여해서 만든 작품이네요. 그러면. 네. 제 작업은 대부분 관람객들이 이제 방문하실 때 직접 참여가 가능한 작업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나마 좀 혼밥하기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테이블도 이렇게 있고요. 사케동이 나왔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밥을 먹었으니까 이제 커피를 마셔야겠죠? 여기는 안쪽에 자리가 좀 협소해서 주로 테이크아웃해서 먹는 편이에요. 라떼가 진짜 맛있는데 테이크아웃 하면 1,500원이나 할인돼. 길가다 곰도 만나고 고양이도 만나면 항상 인사는 하는데 항상 무시당합니다. 여기 오브젝트는 거의 2년 전부터 항상 들리는 곳이에요. 오브젝트는 디자인 편집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드메이드 액세서리부터 모자, 그림, 엽서, 책 등등 없는 게 없는 곳입니다. 이번에 갔다가 마음에 드는 엽서가 하나 있어서 구입해봤어요. 그 다음에 제가 혼자 책 보러 자주 가는 곳 빨간 책방인데요. 3층까지고 혼자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서 조용히 혼자 책 읽고 싶을 때 자주 가는 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평론가 이동진 님이 추천한 도서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합정 가실 때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들려보세요. 커피도 정말 맛있습니다. 그 다음 혼술. 저는 아직 혼술 고렙이 아니다 보니 혼자 술집을 가보진 못했는데요. 집 근처 한가에서 종종 혼자 술을 먹기도 하는데 이날은 진짜 너무 추웠어요. 그렇게 처량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요새 저는 망고링고에 빠져서 맥주는 망고링고만 먹고 있습니다.
결국 집에 와서 혼술을 했습니다. 역시 혼술은 집이 짱이죠. 집에는 아가들이 있어서 저는 하나도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녀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